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기도 경력경쟁 최종 합격자 실강생입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서 영양사, 위생사,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같이 식품기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식품위생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양사 면허증 공부를 하면서 장민 선생님의 영양사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식품위생직 학원들을 찾다가 제가 들었던 대방고시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대방고시를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21년 10월부터 수강 신청을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달 정도 잠깐 기본 이론을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2년 7월에 실강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적어도 10시, 11시 사이에는 독서실을 꼭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서 그래도 한 10시간, 12시간은 채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강을 나간 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잘 체계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강을 들으면 그 진도에 맞춰서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실강을 추천합니다. 저는 화학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이과라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처음에 인강으로 시작할 때는 화학의 분자궤도 함수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때 잠깐 화학을 또 손을 놓고 포기를 했었다가, 실강을 듣고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하자 마음 먹고 준비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산염기 부분에서 또 너무 어려워서 이제 심화 수업을 포기를 하고 혼자 기본 이론을 복습을 하자 하면서 이제 수업을 잠깐 실강을 안 나왔었는데, 또 혼자 하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심화 이론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학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기본 이론 반복하고, 이해 안 가는 거는 울면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하고 식품미생물은 암기 과목인데다가 두 과목의 내용이 비슷해서 어떤 게 어디 과목의 내용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틀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모장 어플을 이용해서 카테고리마다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들을 다 타자로 입력을 해서 언제든지 제가 이게 어느 과목의 어디 파트에 문제였지? 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그 내용을 검색해서 어느 파트에 있는 내용인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따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론도 한 3회도까지 했었던 것 같고, 문제풀이 또한 한번 싹 풀고 틀리거나 헷갈린다고 체크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싹 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도 반복하면서 충분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해서 될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장민 선생님한테 마지막까지 그래도 제가 아는 건 틀리지 않도록 그냥 최선만 다하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르는 걸 틀린 거에 대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는 거를 아낌없이 다 쓰자, 내가 공부한 걸 다 쓰고 오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도 않았고, 경쟁률 또한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1년
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가지고 한 달 전부터는 공부에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고 더 이상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 또 갈피도 못 잡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은 제가 그 노트 어플에 따로 정리해놓은 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욕심내지 않았고 그냥 제가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병일쌤이 수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고 하시는 게 다 그게 걱정하는 마음과 애정이 섞인 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조차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장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업을 하시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고 장민 선생님에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미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글렀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좀 살짝 속도 상하고 좀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계기를 삼아서 내가 장미 선생님한테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어야겠다 라는 좀 다짐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연 모의고사가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나왔고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시험은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이론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미 이론 공부를 다 한 상태라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이쪽이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를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만 말자, 아는 걸 틀리지만 말자. 그래서 사실 높은 점수를 받을 거란 기대는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아는 걸 틀려서 후회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아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복원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난해한 문제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문제에서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 문제인데? 이렇게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일단 스터디를 구해서 같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했고요. 스터디원하고 모의 면접 같은 걸 하면서 준비도 하고 저는 그래도 면접까지 왔는데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스피치 학원도 등록해서 스피치 학원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15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면접이기 때문에 짧은 면접에서는 무조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밝게 광대가 잔뜩 올라간 상태로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면접관님들도 긴장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질문에 가장 밝은 미소로 답변을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압박되는 질문은 없었고 제가 마지막 포부를 말씀드리니까 합격할지 안 합격, 불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가짐 잃지 말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붙는다는 시그널일까 아니면 떨어진다는 시그널일까 그게 좀 헷갈렸었던 답변이셨습니다. 토마틴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토마틴에 관련된 뉴스 기사는 본 적이 있지만 토마틴이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면접관님이 혹시 토마틴에 대해서 아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당황을 한 나머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토마틴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런 토마틴에 관련된 이론 질문이 아니라 토마틴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한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대로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월에 현강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장
공부가 하기 싫을 때그 시간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반찬 배달 봉사를 하면서 한 48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요.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질문을 하나 고민될 때도 있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될 때도 있는데 카페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카페에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식품 위생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한 말들도 있고 한 가지 주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도 카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걸 참고해서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일 선생님한테 도넛 사드렸었는데 도넛 말고 더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첫 월급 받으면 더 맛있는 거 사들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선생님이 실강에서 진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진심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